주님한테 올려드립니다. 아버지, 창립부터 15년 동안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세상에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.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최준호 우리 사장님과 또 모든 임직원들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. 그리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. 하나님, 오늘 우리 최준호 우리 사장님과 임직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. 또 이 맞대기업을 통하여 한 사람들이 선물을 공유하고 선물을 받고 주문을 말려봐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심을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. 이제 앞으로 또 15년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. 하나님, 우리 최준호 우리 사장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며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최준호 우리 사장님 또 우리 임직원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이제는 한국의 기업으로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성장하고 또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또 이 귀한 자리 감사의 의자를 축하하고 함께 나누게 하여서 오신 우리 많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회사 직원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친지와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이 왔습니다.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새 도전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.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온강의 장로님 정말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 또 마태교회에게 교훈을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